네, 선택과 집중의 여인수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인수입니다. 예. 어제까지 밀리고 오늘은 그래도 좀 금요일장이기 때문에 나은 흐름을 예상을 한 분들, 바란 분들도 많으셨을 테지만 여기에 또 쉽게 시장이 화답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2차원 지주들이 여전히 다소 좀 밀리는 모습, 하지만 포스코 그룹주들은 또덜 밀리기도 하는데 오늘장에서는 어떤 점이 중요할까요? 네, 먼저 뭐 미국에서 나온 이야기가 최근에 꾸준한 상승이 있었고 미국이. 네, 제가 어제 뭐 미국 트렌드는 주중에 그려드렸죠. 예, 나스닥 기준으로 13,700 정도면은 이제 상승부다 해야겠는데, 오늘 이제 파월 의장 발언은 뭐 보셨을 거고, 그러니까 뭐 호락호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최근에 또 지수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좀 단속을 하겠다는 뜻이죠. 네, 그런 의미인데, 상대적으로 이제 한국 증시는 11월 달에 중요한 뭐 이슈가 기다리고 있고, 또한 지금 또뭐 호재가 나오는 업종군들도 오늘은 지수가 빠져도 반응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어쨌든 뭔가 개선의 여지는 있는데 아직까지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소수 업종들은 네, 조정을 연장하겠죠. 네, 오늘은 보면은 호재 나온 업종들이나 이슈 있는 것들은 장이 빠지더라도 상승 작동이 되고 있고, 네, 반면에 지금 오늘 뭐 2차 전지는 뭐 테슬라가 보니까 아침에 뭐 투자 등급 하향 이야기가 나왔죠. 네, HPSP에서 투자 등급을 하향했다 소식이 나오니까 이렇게 나는 뭐 지금 현재로서는 테슬라도만 이중 바닥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 지금 우리 시장에 제가 단변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코스닥 시장을 자세히 보면은 지난 11월 3일이죠. 딱 일주일 전 금요일 이날입니다. 이날 종가가 782.05라인.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공매도 금지에 화들짝 놀랐고, 이때는 제가 뭐 저도 매도 타이밍을 한번 잡아드렸고, 화요일 아침에.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오늘 장 중에 685.45. 그 이후에는 그것까지도 안 내려오고 있어요. 하락은 나오는데 하방 경직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뭐 기술적으로 이걸 이제 갭을 메웠다라고 그래 표현하죠. 지난 월요일 날갭 부분을 요만큼을 거의 뭐 8, 9번 음선까지 메운 자리죠. 이게 뭐냐면 2차 전지 하락이거든요. 네, 2차 전지 하락인데 2차 전지가 정확하게 뭐 지수 흐름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뭐 포스코 퓨처님 같은 경우에 거의 갭다 메웠죠. 포스코 그룹들. 이 보니까 이 월요일 날갭 상승한 부분을 거의 뭐 갭을 메웠다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에코 프로가 조금 덜 메워졌네요. 그죠? 심하게 빼면 60만 원대 중반부 정도, 70만 원 밑에, 제가 보고 있는데, 어제 제가 양도세 완화 이슈 요거, 네, 정부 여당 측에서 그냥 단순하게 립서비스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좀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의지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시점, 정확하게 언제 발표가 나오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발표가 나온다면은, 지금 뭐 갭을 메우는 2차 전지도 뭐 당연히 급등주가 될수 있는데, 그 시점을 정확하게 우리가 뭐다 논할 수는 없죠. 이야기 들어보면은 이게 또 국회 안 가고 또 시행령으로 바로 발표할 수도 있는 내용들이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제가 강세형을 반도체는 추가 오늘 상승을 선택했고 오제로 2차 전지는 오늘부터 다음 주 초반부까지 조정 시 저는 관심을 가질 자리가 갭을 다 메웠으니까 그죠? 네, 얼추 다 메우고 가고 있다 표현하는 게 맞겠죠? 네, 이렇게 지금 제가 좀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참고하세요. 단 매입은 매도도 매수도 분할 대응하는 게 맞죠. 인간의 능력으로 정확한 고점과 저점은 알수 없으니까요. 네, 그리 보고 있고, 사실 미국은 조금 조정기를 거칠 수는 있겠구나 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조정이 여기서 단발적으로 거치기보다는 좀 이격 조정을 줄 건데, 이제 금요일이니까 제가 다음 주 이야기를 드리겠는데, 다음 주에는 중요한 이슈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14일 날은 CPI가 있고요. CPI는 변곡이 아니고요. CPI는 지표가 요번에 낮게 나올 거로 예측됩니다. 10월 달에 시장이고 상품이고 다 박살나 버려가지고 인플레이션 수치가 떨어질 거예요. 그건 시장의 호재죠, 그죠? 인플레이션 수치가 떨어진다는 거. 그 다음에 15일 날, 네, 샌프란시스코에서 미중이 지금 만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여기서 무슨, 뭐, 이야기가 나오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 네, 그런 지금 뭐, 변화 이슈들이 있다는 건 참고하셔야 될까. 오늘 하이닉스 반도체가 네, 슬로건을 발표했죠. HBM 부분 뭐 성장 전망에는 뭐 한치 오차도 없고요.
다만 주가가 이제 좀 비싸졌다는 거죠. 반도체는. 그 차이인 거예요. 하이닉스 반도체가 10조 원 규모의 HBM 투자를 단행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발표하면은, 예, 바로 HBM 반도체 소부장의 대장주격인 한미반도체도 오늘 좀 들어가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뭐, 다수 최근에 간택되어진 뭐, 주성엔지도 좀 들어가고 싶어 하고, 지금, 하나 마이크론도 더 뻗었고, 3만원대 회복, 들어왔었죠. 네, 단, 반도체는 제가 어제 말씀, 살아있대, 이제 고가 매도에 치중하자는 말씀을 제가 드린 바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좋아요. 좋고 좀 들어갈까, 그런데, 네, 화려할 때는 저는 대응해야 된다. 2차전지가 금요일에 다음 주 초반부까지 분할이라면은, 이제 저가 매수 타진하는 자리라면은, 반도체는 금월 사이에 강세를 이용해가지고, 예, 고감에도 타진하는 자리가 아닌가. 네, 이런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휴식을 취했던, PSK 홀딩스까지 오늘은 HBM 장비주들이 다 같이 강세가 나왔다 봐야 되죠. 단점은 좋은 건 아는데 비싸졌고, 2차 전지는 핸디캡은 있는데 다시 캡을 메고 싸졌다는 거. 두 업종이 완전 상방된다는 거. 한쪽은 피날레요, 한쪽은 다시 저점을 잡느냐, 이거 확인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요건 뭐, 제가 언급드리고 싶고, 오늘 이제 코스피 쪽은요, 네, 실은 오늘 조성중공업이 좀 움직이죠. 조성중공업, 현대 엘렉트로닉 변압기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내년 성장 전망도 좋고, 양도세가 풀릴 경우에 큰 손들이 좋아할 업종이 있는 업종들이죠. 네, 이거 나오는, 네, 현대 엘렉트로닉이나, 아니면은 재룡전기나, 그런 쪽이 사전에 움직이는 거는 그런 성격도 좀 있고, 호실적이 뭐, 대단하죠. 하여튼 좋다는 내용들이 주가들은 싸지 않다는 듯. 예, 두 개의 업종이 뚜렷하게 좀 나타난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오늘 개별적으로 나머지는 지금 각계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섹터도 A급 재료를 지니고 있는 것들은 이번 주 빠질 때 또, 예, 움직입니다. 루니선 어제 권리락가 오늘 또 글로벌 판가에 예, 파트너십 제휴 이야기가 나왔죠. 여튼 뭐, 네, 시세가 이번 주 화려했고, 양일간 제가 보기에는 11월 주식 선물 키 맞추려고 자빠뜨렸던, 네, 지난주 추초가에 7만 5천까지 1차 고점이 만들어졌던 이 알테오젠도 오늘 뭐 장중 급등이 있었죠? 네, 뭐 재료가 무궁무진하니까 이런 강세가 또 빠르게 나온다는 거. 네, 이런 부분이 있었고, 엔터주는 뭐 주중에 제가 잠깐 YG는 언급드렸는데, 네, 오늘 강세는 저 장 끝나고 실적 발표도 물론인데 그때는 가는 거 아니고요. 지금 이제 블랙핑크의 멤버 한 명이죠. 우리 뭐 잘 아는 리사죠. 혼자 지금 계약이 안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오전에 지금 그 YG 엔터의 공식 인스타에 네, 리사의 광고가 올라오자 네, 이제 재계약 임박인 거 아닌가 하는 그 기대치죠. 참고로 이제 신인 예, 데이비 몬스타가 11월 27일 이제 데뷔가 확정되었고 그래서 또 딱 혼자 강한 것 같아요. 네, 일단 섹터 안에 네, 부각받는 소수들 중심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 네, 이렇게 보고. 오늘은 상대적으로 좀 선전했던 로봇주 또 레인보우는 17만원대 중반까지 갔다가 조금 가파른 조정이 나오는 게 또 뭐 나타나고 있고, 업종과 종목마다, 예, 달라지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우리 시장이, 네, 추가 급맹으로 갈 거냐. 이제 뭔가 뭐 정부의 강력한 조치를 기다리면서 변화를 모색하고 하방 경직이 보일 거냐. 갭을 메우고 난 다음에 상당히 중요한 기로에 선 것 같다. 네, 이렇게 표현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이 시간에 의미 있고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집중적으로 좀 많이 해주셨는데 그때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반도체와 2차 전지에서 약간의 좀 무게중심의 이동을 이야기를 해주셨죠.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오늘도 시장을 좀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다음 주 팁 살짝 알려주셨는데 좀 정리를 해서 핵심 팁만 집중적으로 알려주세요. 네, 어쨌든 예측하는 거랑 대응하는 거가 두 가지가 일치할 때도 있고, 뭐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또 달라질 수 있는데, 제가 얘기했던 이제 반도체와 2차 전지의 스위칭은 중요한 건 이제 그 재료가 등장할 때 그 변화가 있을 겁니다. 아직 재료가 등장 전이죠? 등장 전은 제가 조정식 관심을 가지라는 거고, 네, 등장을 하지 않는데 뭐 바로 바뀐다는 뜻은 안 해요. 예, 네, 제가 지금 남아있는 시장의 호재 중에 제일 큰 것은 분명히 지금 공매도 조치 다음에 양도세를 제가 20억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30억 이상 올린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정부 여당은 실은 100억 목표로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상향을 한 30억 이상 보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두배 이상 올린다는 건뭐 유력한데 중요한 건 시점이에요. 이 시점이 나와야 2차 전지도 그때 움직이겠죠? 그 전까지는 업종의 핸디캡이 있다는 거죠. 때문에 이제 갭을 메우는 구간에서는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제 다음 주 초반부까지 뭐 제가 드리는 내용들을 보고 가격 매력에 승부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보유자들은 지금 지난번에 주 초반에 안판 분들은 여기서는 이제 뭐 당연히 가지고 가셔야 되겠죠. 다만 이제 올라갈 이슈가 있다는 거예요. 있는 거고 지금 시장 조성자들이 이번 주에 뭐 화요일 날까지 1조 4천억 공매도가 있었다 했잖아요, 그죠? 요것도 김주원 금융위원장이 지금 조사 요청을 했습니다. 공매도를 금지시켜 놨는데 시장 조성자 명목으로 또 때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번만큼은 그냥 안 넘어갈 것 같아요. 조사하면은 지금 공매도 순위 1등 창구가 어느 창구인지 잘 아시죠? 거기에 조사 들어가면 나올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보기엔 11월 달에 그런 이슈들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대한 뭡니까? 불공정 관행이나 불법 관행들에 대한 이슈들이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뭔가, 시장을 부목시키려고 하는 의사는 분명히 존재함을 확인했고요. 다음으로 환경은 내 바로 가는 게 아니고, 빠지는 테슬라의 환경이기 때문에 대신에 또 가격 매력이 등장한다는 이점이 있죠. 두 가지를 잘 보셔야 될것 같고, 반도체 이야기 들었으니까 거기에 맞춰가되, 힘이 조금 남았을 수도 있죠. 그냥 분할에 잘 대응하시고, 그동안에 선전해 주식은 제가 챙겨주는 감각이 맞다 보고 있어요. 챙겨주는 감각이 맞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지수 저점을 착하게 예단할 수는 없는데, 미국 증시가 조금 흔들릴 수도 있어요. 흔들리는데, 지금 우리가 지난 10월 말에 찍었던 저점, 제가 일단 11월 중에는 크게 이중바닥으로 이제 장을 보고 있다 했죠. 그 시점이 예상보다는 좀 빨리 찾아왔는데, 다음 주 화요일, 물가지수가 나올 때 특별한 거 없었다. 미국과 중국이, 회동을 하면서 좀 이제 긍정적인 면모로 바뀌면은 조정을 완성하고 재차 상승을 시도할 가능성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조정기 때는 무엇을 대응할 건가를 고민하셔야 되지. 지금 이제 조정이 시장에 또 추가하기 무서워가지고, 과도한 리스크 관리는 아닙니다. 설령 빠지면은, 그거는 조금 감내해야 될, 그 정도 플럭체이션과 변동성을 감내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요거 아니면 주식하기 힘들죠, 그죠? 네,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될것 같고. 여전히 지금, 다음 주 15일까지는 실적 발표가 남아있는 주가들이 있을 거예요. 네, 호실적에 반응하면은, 반응이 나오면 잘 파는 게 목적입니다. 저 주가가 미리 올라간 주가들을 중심으로. 요두 가지 전략을 제가 하단부와 상층부에 있는 주가들의 대응은 달라진다는 거. 11월 중순 이후부터는 이 부분을 제가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 14일에는 CPI, 소비자 물가지수 미국에서 발표되는 이 부분 중요하고 또 미중 정상회담 이런 일정에 따라서 어떤 식의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오늘 선택과 집중해서 이야기 나왔네요. 지금까지 연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